비겁한 우연들이 만든 작품 아니었을까요? 쌀쌀한 바람을 타고 성큼 다가온 겨울. 이맘때면 찾게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추위에 온몸을 녹여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 곰탕인데요. 마셔야 되겠어.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는 이 집 곰탕. 오늘도 변함없이 가마솥 곁을 지키는 주인장은 제작진에게 특별한 맛의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1958년이니까 올해로 56년 된 것 같은데요. 56년. 56년 세월이 바로 맛의 비결이랍니다. 곰탕 한 그릇에는 가족의 삶이 녹아있다는데요. 동네 공터에 가마솥 두 개를 걸고 곰탕 장사를 시작했던 어머니. 이장우 사장은 우유 먹듯 곰탕을 먹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곰탕 전문점.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곰탕집을 유명 맛집으로 키워낸 이장우 사장. 한때 전국에 6개의 지점을 내기도 했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숨겨두셨나요? 곰탕을 끓여오는 데가 따로 있죠. 2005년에는 곰탕 공장까지 세웠는데요. 작은 식당에서 식품업체 CEO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이장우 사장.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쳐왔답니다. 그 일 때문에 공장은 부도를 맞고 건강까지 잃었다는데요. 이미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저한테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이죠. 뇌출혈로 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됐죠. 부르는 손님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때는 2008년 어느 날 제비가 박씨 불고 오듯 좋은 소식 들고 귀한 손님 오셨으니. 아유, 자, 한 번씩들 맛들 보세요. 쭉쭉쭉쭉쭉쭉 국물이 넘어가는구나. 아, 회장님, 우리 국물 맛보고 하시는 말씀. 아이, 국물이. 아이, 국물이. 끝내줘요. 아, 이거. 아, 이것도 인연인데 글 하나 남겨주고 가소. 그날 찾아온 사람은 당시 국내 굴지의 라면 회사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곰탕 맛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데요. 당시 회장이 남긴 시식평은 이장우 사장에겐 마치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답니다. 사실 그 무렵 라면 회사와 사업 제휴를 논의하고 있었다는 이장우 사장. 일정부터를 끓여서 보내준 날짜가 11월 17일 날 보내줬네요. 회장이 식당을 다녀간 뒤부터 라면 회사와의 사업 제휴 논의는 더욱 본격화됐다는데요. 이런 통으로 75통 받는 거죠. 75통. 그 과정에서 라면 회사에 무려 1.5톤의 곰탕도 제공했답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은 미뤄지고 계약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고 자꾸 사람을 이리저리 피하고 발령내니 저희 그 당시 상황은 황당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며 애를 태우던 라면 회사. 그러던 중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바로 사업 제휴를 생각했던 라면 회사가 새로운 라면을 출시한 일이랍니다. 네, 건강을 위하여.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았다는 라면의 핵심은 바로 이 우골 스프에 있었는데요. 그 맛을 본 이장우 사장은 경악했습니다. 상황을 한번 재현한다면 제가 두 말 없이 먹어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제 곰탕을 갖다 베낀 거다. 나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라면 회사가 함께 제품 개발을 해보자며 접근한 뒤
자신의 곰탕 맛만 베껴갔다는 게 이장우 사장의 주장입니다. 처음 라면 회사와 이장우 씨를 이어준 건 양쪽 모두와 인연이 있던 윤태호 씨였습니다. 냉면 공장이 부산에 있어요. 그래, 그 공장이 뭐 절반은 쉬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는 차야. 라면 회사가 먼저 곰탕에 관심을 가졌답니다. 곰탕에 대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든 그 지식을 보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습득해간 건 틀림없지. 이 일을 맛 표절이라고 이장우 사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맛을 도둑질한 거죠. 우리 어머니 호를 뺏어간 거예요. 맛 표절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아이 글쎄 저놈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이렇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친구가 아니라고 이것이야말로 사나이 울리는 도둑라면 아니겠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땐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죄를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내 형 안다. 자 증거 나가오. 쟁점은 라면 회사의 우글 스프와 이장우 사장의 곰탕의 맛이 비슷한가였습니다. 전례가 없던 소송인 만큼 보기 드문 증거가 제출됐습니다.